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회사 법인 세 개를 운영하고 있는 하나 회사는 인재교육이고, 두 번째 회사는 인재그룹이고, 세 번째 회사는 IJ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파헤치자, 한국의 마지막 남은 처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요즘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지금 인기가 있냐면, 요즘 아파트 대출 규제 때문에 한국에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의 스토리로 보면 인생 역전. 사실 저는 99년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만 올라왔습니다. 실은 저희 어머님이 워낙 강하게 키워서 독수리 생각나시죠?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최고의 뭐라 그러죠? 최고 뭐라 그러죠? 네. 그래서 독수리처럼 저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저희 어머님이 차비도 안 주시더라고요. 서울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노가대 뛰어서 그 노가대 비용을 들여가지고 노가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그 차비를 가지고 99년도에 올라와가지고 진짜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자산 조사를 해봤더니 마케팅 서베이를 좀 해봤죠. 그랬더니 전에 강의했을 때 88억인데 지금 저희가 물론 제가 부동산을 다판건 아니지만 현재 가치로 보니까 9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처음에 강의 왔을 때는 88억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꿈과 진념의 성공 키워드. 그래서 제가 꿈은 내가 믿고 머리로 상상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쓰고 발로 뛰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사업과 부동산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쌤 그때 출연할 때가 벌써 한 2년 다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한 거 15년보다 부동산 7년 한게 번돈이 더 크다. 지금 사업한 지가 21년째인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15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사업에서 15년 한 거보다는 부동산 7년 한 수익이 큽니다. 지금 제가 사업을 한 지가 21년째인데요. 제가 결산을 해봤어요. 원래 법인 결산은 3월 말에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3월 말에 결산을 했더니 사업 21년 해가지고는 적자가 한 3억 6천 정도 났었고요. 지금도 제가 그 3억 6천에 대한 부채는 가지고 있고요. 부동산을 결산해 봤더니 한 20억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서 수익을 난 거를 뭐 신규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막 투자라는 건 아니고요. 저도 사업을 할 때는 오로지 사업에만 미쳤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사업을 해가지고 2012년도까지 결산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적자다 보니까 2012년도부터 사업과 부동산을 같이 병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분석을 해봤는데, 진짜 사업 15년 한 것보다 부동산 7년 한 수익이 크다 보니까 그 수익 난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래처가 미수다 그러면 담보대출 받아서 거래처에 돈도 주고, 그 다음에 직원 급여를 미룰 것 같다. 뭐 은행에다가 추가로 대출해 주세요 해서 급여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부동산을 무조건 사라는 건 아니고요. 사업하면서 부동산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다라는 실제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저도 지식산업센터는 뭐냐면요. 지식산업센터 다 모르실 겁니다. 대부분 지식산업센터 하면, 이게 뭐지? 그러는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를 공장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인데, 산지법에 의해서 2010년 12월에, 3대 업종들이 다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파트형 공장이 아니라 ITBT, 이런 지식 기반,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게 산지법에 의해서 2010년 12월에 바뀐 겁니다.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그래서 네이버에 키워드 검색하면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엄청나게 2010년도까지는 많았었고요. 지금 현재 네이버 키워드에 조사해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지금 현재 조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용 공장이 요즘에 검색을 많이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종이 국한된 단순한 형태의 아파트용 공장이었으나 현재는 제조업이나 오피스텔 다양한 수요에 고려해서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그게 지식산업센터가 진화했고 2000년도 초기부터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서울의 경우 어느 지역이 주로 있나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금천구 구로구에 15,000개 기업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은
대기업, 지금 현재로서는 중소기업들이 고용 창출을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혹시 중소기업이 고용 창출을 몇 프로 하고 대기업이 몇 프로 할까요? 예. 네. 제가 이제 3년 전에 마케팅 서베이를 했을 때는 대기업이 12%였고요. 중소기업이 88%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큰 기업과 작은 기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계열사들이 막 쪼개지기도 하고 큰 회사들이 좀 구조 조정하면서 뭐 좀 약간 축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고용 창출에 지금 대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금천구 구로구에 15,000개가 있고 고용 창출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기업이 9.8%, 중소기업이 90.2%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저도 조그만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그만하게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구로가산에 기업이 15,000개가 있다고 하는데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네. 네. 역시.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평균 한 기업이 10명의 고용 창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5만 명에, 저는 15만 명으로 절대 보지 않거든요. 4인 기준 잡으면 60만 명이 고용 창출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희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제가 사실 직장 생활 할 때는 이건희 회장님을 삼성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삼성은 뭐 거의 우리나라에 독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민주주의의 독재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38년도에 삼성 상해로 자본금 3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의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근데 삼성이 고용 창출을 몇 명 할까요? 네? 거의 한 20만 명 할 겁니다. 예. 네, 그러면 20만 명 곱하기 4인 기준 잡으면 80만 명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건 회장님을 누구보다 존경했던 게 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많을 때 있고 적혀 있을 때도 있었는데 와, 한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가장도 있지만 여기 있는 식구들을 같이 급여를 미루지 않고 이렇게 책임지는 걸 제가 한 21년을 하면서 느꼈던 게 와, 삼성의 이건 회장님은 정말 경영의 신이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게 됐는데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만 명. 거기에 4인 기준 잡으면 20만 명에 곱하기 4니까 80만 명의 대한민국의 그 식구들을 책임지는 건데 거기에 계열사까지 그 뭐죠? 1차 밴드, 2차 밴드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는 대표적으로 삼성이 대표적인 기업이지만 이제 금천구 구로구에서는 중소기업의 15,000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심장은 금천구 구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투자 상품으로서 지식산업센터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첫 번째는 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등록세, 취득세 감면이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등록세, 취득세가 원래 감일 지역은 한 7.5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산단, 그러니까 서울이지만 산업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4.6%가 있고요. 거기에서 자기가 직접 자가로 쓰면 2.3%를 냈고 5년 동안 자가로 쓰면 혜택을 받는 거고요. 벤처 기업을 받으면 2년 동안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임대를 주면 그 세제 혜택 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 근데 임대업을 바로 하게 되면 4.6%라는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세금이 절약되는 거죠. 요즘에 1가구 2주택 걸리면 등록세, 취득세가 10%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아파트들이, 은행 대출 규제도 있지만 거기에 등록세, 취득세가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정말 장점은, 아파트는 대출 규제가 있어서 뭐, 1가구, 최초 주택에 대해서만 뭐 50%, 60% 대출해주지만 1가구 2주택이 되면 대출을 규제가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1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21칸 부분 소유를. 근데 대출 규제가 전혀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최근에 가산동의 하우스 디와이즈 분양가는 20억, 부가세 별도하면 22억 정도 되는데 이제 부가세는 환급받았으니까 20억에 계약을 해서 신한은행에서 2.1에 대출 90% 해줬습니다. 그래서 18억 대출 받고 제 현금 2억 들어가고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으니까 2.3이죠. 그러면은 20억에 2.3 해봐야 등록세, 취득세 한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저는 2억 5천 투자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4억을 쓰고 있고 지금 사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지식산업센터를 제가 21개를 이런 사례들을 해가지고 실제 등록 취득한 게 한 14개 정도 되고요. 지금 신규 분양권으로 가지고 있는 게 7개 됩니다. 아, 21개니까 몇 개죠? 6개, 7개 맞죠?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장점이 80%의 대출을 해주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IMF 이후에도 대출 규제가 없었던 이유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에 창업하신 분들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임대업을 할 수 있게 규제를 많이 안 했었어요. 그래서 대출 규제가 지금 IMF 이후로 특별하게 없고요. 앞으로도 좀 제가 보기에는 물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러운 거는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출 규제는 아직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좀 이슈가 되는 게 전매 제한을 하겠다. 그래서 국회에 뭐 지금 제출한 내용들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본 차익의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코롱 빌란트 1차를 제가 14억 5천 주고 샀는데요. 제가 2019년 1월 1일 11시 11분에 그 전에 다 계약을 하고 11시 11분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4억에 샀던 게 평당 제가 950에 샀는데 지금 그게 3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야? 그 해피랜드 자리가 신규 분양을 1,500개 하다 보니까 기존의 아파트용 공장들이 950 하던 게 1,350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불과 지금 2년 6개월 사이에 한 7억 정도 오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자금 들어간 건 아까 이야기했죠. 2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게 시세 차익. 그러니까 하우스 DYZ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산 거고 코롱 빌란트 1차는 제가 한 2년 지금 한 3개월 전에 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원금 대비 한 2배 이상, 3배 정도 되겠네요. 평당 300만 원씩 올랐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혼선이 있었네요. 2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서울의 지식산업센터 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왜 서울만 이야기할까요? 왜 그러냐면 저는 장사꾼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사업가가 된다는 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오고 고객들 멘토링을 해주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오시면 제가 산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객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사꾼은 이윤을 남기지만 사업가는 사람을 남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제가 어떤 고객님을 사줬는데 5% 할인해서 사줬는데 그분이 20억 정도 샀어요. 그래서 1억이라는 걸 할인을 받았고 거기에서 또 10%가 올라와서 2억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2억 투자해서 1억 시세 차이가니까 3억을 번 겁니다. 2억에 대한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만 넣은 거고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좋으니까 친구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또 30억짜리를 제가 지금 여기 그 멘토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실제 사례들을 쭉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제가 이 물건을 사도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제 제가 또 상담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지인분들한테는 저도 사고 같이 사서 이렇게 층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같이 바잉 파워를 가지고 좀 가격도 착하게 제한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는 서울만 합니다. 근데 경기도를 문의가 온다. 그러면 실사용자만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요. 임대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경기도도 분양이 잘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됐지만 역세권들은 있었지만 나머지 지방 쪽은 좀 뭐랄까 리스크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만 하고 만약에 경기도에 한다고 하면 실 입주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저희가 경기도를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만 제가 마케팅 서베이를 했는데요. 구로하고 금천이 최근 3, 5년 사이에 지금 추세를 보면 650만 원 평균 하던 게 지금은 이제 물론 최고가가 1,700 정도 하는 거고요. 성동구가 1,000만 원 하던 게 지금 한 2,300만 원 하는 거고요. 송파구가 SK 부위원이 대표적으로 성공 사례인데 800 그때 90에 분양받았고 저도 그때 한 15억 정도 계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2,500만 원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영등포구가 700 하던 게 1,800만 원 정도 하고요. 강서구가 600 하던 게 지금 1,500만 원 정도에 지금 저기 그 CJ 그 바이 연구단지가 원래 아파트가 한 2,000세대 이상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양천 한교역에서 바로 2분 안에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답사도 한 10번 정도 갔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강서구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4, 5년 사이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뭐 평균
자기 자금 대비 투자 대비 보면 한 200%, 300%, 뭐 500%까지 오른 거고요. 근데 100%가 대부분 80% 대출이기 때문에 20% 자기 자금 대비니까 이렇게 많이 상승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제가 물어봐요. 대부분 책 쓰고 이런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이론으로만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이론으로만 해가지고 나는 뭐 산 사례들이 없는데 요즘에는요. 고객님들이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압니다. 실제 사례,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대부분 물어봐요. 저한테도. 개인 투자 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 했던 거 있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사업을 하려고 2012년도에 8월 달에 월드 메리디앙 2차 904호, 905호를 샀는데, 6억 5천에 샀는데, 제가 사업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팔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팔지 말고 담보대출을 받으라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사업이 6억 5천 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더 키울 생각에 저는 그걸 보지 않고 팔아버린 거죠. 근데 그게 지금 한 13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팔았던 사례도, 시행착오 했던 사례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원칙이 생긴 게 사면 팔지 말자. 어차피 제가 10억짜리 사려고 해도 등록세 4.6% 내려면 4,600만 원을 나라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원칙이 생긴 게 그때부터 A사이언드 7차를 샀는데 지금 한 4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10억에 샀는데 지금 한 13억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 임대 수익이 한 5,200만 원 정도 되고 이자 지금 한 2.1% 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니까 월 수익이 한 달에 208만 원씩 저한테 매달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주고 있고요. 코롱 빌란트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2019년 1월 1일 11시 11분에 이사한 코롱 빌란트가 저희가 7층인데 약 14억 주고 산 게 지금 한 20억 정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뭐 일단은 뭐 은행 이자 빼고 한 달에 한 350만 원 정도 수익 창출하고 있고요. 하우스 DYG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2층인데 20억인데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한 22억 정도. 주변이 지금 850에서 조금만 맞은편만 보면 850, 저쪽 보면은 막 1200 이래요. 신규 분양한테는 1400. 예. 네. 그래서 기존에 왜 3년 전에 분양받았던 거를 지금 등록취득해서 저렴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땅값이 그때는 쌌고요. 그때 막 땅이 평당 1500 하던 게 지금 3000만 원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하우스 DYG는 여가고 10분 떨어져 있는데 장점은 임대 수익률이 좋습니다. 왜냐면 평당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약 242만 원 정도 가산 A1 타워 제가 13층에 전층을 분양을 해줬습니다. 지인들. 그 아까 이야기한 뭐 할인 좀 해주고 혜택 준 분들이 다 15%씩 이상 프리미엄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실입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는 이제 지인분들한테 이야기했는데 27개를 팔았는데 여기저기서 달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안 좋은 자리에 지금 한 칸만 가지고 있고 지인분들한테 다 그거를 27개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인분들이 다 좋아하고 시세 차익이 생기니까 이제 주변 분들 소개도 시켜주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서 수익을 약 한 월 임대 수익은 한 1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자 빼고요. 거기는 작게 샀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산 KS타워는 15층을 샀고요. 한 14억 정도 계약했고 지금 프리미엄이 좀 붙었습니다. 피가. 거기는 제가 분양권을 산 거고요. 4개 오실을. 그리고 제가 이제 지식산업센터만 이렇게 올인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포트폴리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철산동에 프루지오를 샀는데 그게 한 6억 주고 산 게 한 12억 정도 되고 하남의 아파트를 이제 조합원 주택을 샀는데 4억짜리가 한 8억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캄보디아는 이제 블루아이 통해서 이제 이진호 본부장님과 이게 송준 센터님 통해서 샀는데 이제 지금 시세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약 한 1억 2천인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한 게 국내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는 아파트와 지식산업센터 하고 제가 이제 또 땅도 사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땅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 이제 해외 쪽에도 좀 이제 우리 아이가 4명이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나갈 때 해외 유학 자금으로 좀 미리 좀 해놓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서 공부한다고 하면 아이들 보고 살으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뭐 실제적으로 은행 대출 받고 투자한 게 한 73억 정도 지금 계약돼 있던 게요.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한 96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어제 저희 직원 시켜가지고 저희 총무 직원 시켜가지고 두 달 동안 아니 그 동안에 했던 것들 하루 종일 다 조회를 해가지고 부동산에 전화해서 시세 요즘 AI나 빅데이터 있으면 너무 좋은 이유가 과거 20년 데이터를 가지고 다 분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또 그것도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금천구 구로구에요. 지산업센터가 몇 개 있을까요?
157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이요. 3개월 동안 다 조사를 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분양, 최초 분양가 얼마? 지금 현 시세 얼마? 이렇게 한 사람이 조사하는데 3개월 걸리면서 아,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프로그램으로. 빅데이터 AI로. 이렇게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고 제가 산 거를 이렇게 지인분들이나 저한테 부동산 멘토링을 받는 분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원칙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장사꾼은 이윤을 남기지만 사업가는 사람을 남기는 게 고객님이 시세 차익에 대해서 이익을 보면 그 고객님이 소개하는 게 마케팅에서 최고의 마케팅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구전 광고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성공 사례가 이 버즈 광고라고 하거든요. 고객님 그러니까 블루아이가 너무 잘한 게 4천 명의 고객분들한테 많은 수익을 창출하니까 그 고객님께서도 사지만 그 고객님이 너무 좋으니까 뭐 동생 뭐 친구 이렇게 저도 똑같아요. 이게 정말 좋으니까 내가 평생 가실 형님들이나 정말 좋은 조용히 온 물건들은 제가 정말 귀한 건데 먼저 주는 저기 쭉 그냥 주는 것보다 정말로 VVIP 분들한테 먼저 주거든요. 제가 그 하우스 DIY 오픈할 때도 코로나 때문에 30명 이상 모이면 안 돼서 그때도 1월 11일 11시 11분 11초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목표가 1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11분 VVIP만 모셔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좀 안내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사례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분들한테 일본은 그래요.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일본은 물어봐요. 막 회사 설명하잖아요. 아 이거 너무 좋다. 일본 사람들은 꼼꼼하잖아요. 배울 점이 있어요. 물론 일본 분들이 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제 식민지 때 너무 힘들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보지만 일본에 제가 여행 갔을 때 배울 점이 항상 상대편을 배려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래요. 또 냉철합니다. 당신 투자했냐고 물어봅니다. 설명한 사람이. 투자도 안 하면서 다른 고객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유사수신? 뭐 또 나쁘게 얘기하면 좀 잘못된 마케팅이라고 보거든요. 뭐 좀 세게 이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 세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산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제가 사보고 수익이 나는 게 자신이 있다. 그럼 그때 이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사이언드 7차 수익률을 보시면요. 이제 디테일하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제가 A사이언드 7차는 그때 당시에 80% 받았고요. 2년이 지나니까 감정가가 올라서 은행에서 그때 당시에 8억을 받았어요. 10억을 샀으니까요. 근데 2년이 지나니까 감정가가 12억 2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10억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원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들어간 돈이 없습니다. 등록세 취득세는 보증금 5천만 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들어간 돈 없이 매달 이렇게 300만 원씩. 이거는 이제 엑셀로 제가 디테일하게 뽑아드린 거예요. 실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코롱 빌란트 1차는 그때 당시에 제가 13억 7,500 주고 샀거든요. 근데 뭐 등록 취득했으니까 14억, 약 14억 뭐 2,500 정도 들어갔을 건데 여기도 지금 은행 이자 빼고 저희가 이제 매달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3년 지나면 또 감정, 지금 이제 은행하고 3년 동안 약정이 돼 있다 보니까 3년 뒤에 다시 감정해가지고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일금융에서 감정가가 올랐기 때문에 대출하면 그때 제가 원금을 다 찼습니다. 그러면 저 자기 자본, 제 돈 들어가는 거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 디와이즈도 수익률을 보면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67.66% 정도 나옵니다. 왜냐면 90% 대출해줬는데요. 이 90%는 왜 해줬냐면 은행이 이제 그 담보대출이 있지만 원래 80%밖에 안 해줘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철산동 프로지오가 있으니까 대출 감정가가 11억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5억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2순위로 잡아준 대신에 은행에서 2억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90% 대출을 받은 겁니다. 통상 80%입니다. 네. 근데 자기가 자기 집이 있다. 은행에서는 자기가 실제 자기 집이 있으면 더 그 후순위로 잡을 수 있잖아요. 아파트는 더 현금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2순위로 잡아주고 추가로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개인이 아파트가 없다 그러면 90%는 잘 안 해줍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대부분 뭐 고객님들 기본적으로 아파트 한두 채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는 저기 나는 소액으로 아파트 55채 가지고 있다. 그분은 아파트 55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팔았습니다. 이지훈 대표님이라고 제가 아파트 쪽은 그분한테 멘토링 받고 지식산업센터는 제가 멘토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재능 기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로 아파트 쪽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저번 주에도 미팅했는데 송파에 어느 쪽이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핵심만 그 멘토링을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를 4년 전에 만났으면 제가 아파트 가격이 30억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애 최초에, 전 사업하느라고 임대 아파트에 살았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사업에만 미쳐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내 자녀의 생애 최초이기 때문에 저는 반포에다가 무조건, 그때는 대출 규제가 없었거든요. 4년 전에는. 그러니까 반포에 15억짜리 아파트를 계약을 한 게 나왔어요. 철산동에 6억짜리를 하는 게 아니라. 10% 계약금 넣어봐야 15억 해봐. 1억 5천만 제가 만들어서 주면 됐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를 3개월 동안 설득을 했는데, 이제 와이프가 도장 찍자고 하길래 제가, 저는 원래 강남을 살려고 그때부터 막 3개월 동안 싸웠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여기서 좀 졸음 오니까 농담 한번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 됩니다. 박사님도 훌륭한데, 박사님보다 높은 분이 누구일까요? 마나미. 에? 마나미. 아니요, 그 중간 단계를 다 가버렸어요. 네, 밥사는 사람입니다. 박사님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가끔 이제 박사님들이 이제, 물론 능력 있는 분도 있지만 가끔 이제 운동화 끈을 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밥을 계산하는 분이 높고요. 박사님보다 높은 분이. 그래서 박사님들이 싫어요. 이런 강의를 하면. 강의 중에 박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박사님도 훌륭하지만 박사님보다 더 높은 사람은 밥을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밥을 사는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술 사는 사람. 밥값보다 술값이 더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술값보다 더 나오는 게 뭐일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이 되잖아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더 높아요. 박사님, 술사님보다 높은 분이 매일매일 감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알아맞혀보세요. 저기, 송준 센터님 봉사 많이 하잖아요, 저한테. 저기, 영종도 가면 막, 그 재능 기부하고 봉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행복할까요? 봉사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저보다요, 봉사하는 사람이 3배로 행복하대요. 그래서 감사보다 봉사하시는 분이, 앞을 못 보는 봉사 말고요. 한국말이 너무 어렵죠. 세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봉사보다 높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알아맞혀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정답 맞춘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알면서도 안 주시는 거죠? 예. 예. 만화님을 사자로 붙이면 여사님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여사님한테 진 겁니다. 왜냐하면 히든카드를 던진 게 뭐였냐면, 네 명 키울래? 할래. 그래서 이혼하고 네 명을 나보고 다 키우라고 했는데 나는 안 된다. 그래서 철산동 계약. 우리 와이프 지금도 말을 못 합니다, 저한테. 왜냐면 반포가 제일 비싸거든요. 아파트. 지금 15억짜리가. 40억 지금 내가 아는 대표님이 거의 40억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파트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지식산업센터에 전문가가 필요하고, 해외 부동산에는 이제 블루아이처럼 이렇게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 복비 아끼거나 컨설팅비 아끼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가끔은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SK부이온을 공인중개사 뭐 가산동에서 정말 잘한다고 하는 분한테 믿고 맡겼어요. 저는 사업에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설득에 의해서 팔았는데, 그게 저는 15억에 계약해가지고 15억에 대한 그냥 계약금 1억 5천만 받았거든요. 그분이 그냥 안 만났으면 저는 지금 한 20억 정도 벌었죠. SK부이온이 지금 평당 2,500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그분을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은 내가 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검증된, 증거된 사람들을 만나서 멘토링을 받아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도 전문가가 필요하고, 저도 아파트에서는 약점이잖아요. 그럴 때는, 아파트 55채 이준 대표님한테 멘토링 받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 부동산 하고 싶다. 저는 안 해봤잖아요. 근데 내가 3년 전에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실은 갔었어요. 왜냐면 저희 양아버님이 계신데 자산이 한 2천억 정도 돼요. 국내에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해외에다 하려고 베트남에 가서 살려고 아파트 막 5채, 10채 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베트남에 한 1억 얼마였었어요. 근데 빈시티가 한국에 오면서, 그 아파트 분양했는데 갑자기 2억으로 이야기하니까 신뢰성이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더 마음이 아팠던 거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사기를 치는 거 보면서 저는 정말 피눈물 났어요. 왜냐하면 구글에서 검색하면 분양가가 1억 5천 나오는데 그걸 2억에 파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마케팅 서베이를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다낭 다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뭐 2억 주고 산 게 10억 된 것도 알고, 그래서 양아버님이 야, 너 여기다 좀 사라. 그래서 제가 현지 답사를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빈시티가 들어왔을 때 계약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안 했어요. 왜? 1억 하던 게 2억 해버리니까 고객은 1억 예를 들어서 5천인데 1억 6천 했다고 하면 그래 1년 사이에 그 정도는 얘한테 1억 처리 2억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아시는 분이 한 1000개 정도 분양을 한 것 같아요 아파트를. 근데 그거를 이제 고객들이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게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는 그냥 책 쓰고 이론만 가르치는 분하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